정말 이렇게 동남천 정도 와줘야. 이게 미늘이 없는 혹은. 아, 올라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오늘 저는 낚시를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인데요. 강원도 쪽에는 한 45mm 정도가 내렸다고 해서 이제 출조를 나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엄청. 네, 지금 11시 다 돼가서 정선 거의 가까이 와가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보이는 이제 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비가 얼만큼 왔나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 수위보단 굉장히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물이 어떻게 얼마만큼 있을지. 이번 비가 이제 45mm 정도가 평균적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물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100mm 이상 오고 난 뒤 그때 아마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 상태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밖으로 지금 여기 화면에 잘 안 잡히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물이 없습니다. 바람까지 조금씩 불고 있어요. 바람은 뭐 그렇게 센 것 같지 않은데 일단 물 수준이 뭐 거의 지난번하고 비슷합니다. 네, 지금 채비를 마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제가 늘 사용하는 루프크로스 1 4번대 로드고요. 라인도 4번 라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펠트와 붙인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펠트와 붙인 건데 아직까지도 잘 붙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이 펠트 정말 잘 붙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멀쩡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포인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오다가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그 포인트로 들어가려다가 말았어요. 지금 여기 물이 상당히 또 잘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26분이고요. 림핑 채비로 해서 오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 채비보다는 그냥 쉬운 림핑 채비로 달고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포말 있는 부근에 주로 이제 송어들이 송어 한천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말 주변으로 해서 잘 던지면은 좋은 조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낮 시간이라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로 낚시는 오전에 해야 잘 잡혀요. 그래서 낮에는 거의 뭐 잡아본 적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곡에서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꼭 재떨이, 휴대용 재떨이를 갖고 다니셔서 담뱃불을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낚시꾼이 와서 이제 산불을 내고 갔다. 그런 소식은 정말 듣게 되면 혹시나 낚시인에 대해서 약간 제재가 있을지도 몰라서 항상 이 재떨이를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PC폰드에서 구입했는데 PC폰드에서 구입한 건 아니고 PC폰드 제품을 구입한 거예요. 마이크로 피어포드 트래쉬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비는 오늘 체코 림프 채비고요. 림프는 두 개 정도 달았습니다. 세팅의 길이는 이제 리더 길이를 한 7.5피트 그리고 나머지 2피트를 체코 림프 인디케이터를 달고 나머지
훅과 거리는 한 1m 정도를 해서 담아봤습니다. 뭐 각각 취향에 따라서 세팅값은 서로 다르니까요. 제 거가 옳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동남천 정도 와줘야 이게 미늘이 없는 훅은 올라왔습니다.